수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전설의 맛이 궁금하다면 모두들 주목. 뭡니까? 선홍빛 빛깔을 뽐내면서 등장한 오늘의 메뉴. 부드러운 식감에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주인공 소갈비설사. 1979년에 광주에서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93년에 충남을 옮기시어서 같이 2012년까지 했거든요. 그 뒤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둔 뒤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이 갈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아주 특별한 소갈비살 지금 맛보러 갈게요. 전설의 맛을 찾아 떠난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 오는 날에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기다렸다 먹으면 더 맛있는 법.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하다고요. 이 집이 그 어머니 때부터 이 35년째예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찾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싫어할 수 없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어머니, 뭐야? 와, 컵 아니에요? 이미 갈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손님들 감탄하게 만든 특별한 비주얼. 보기엔 일반 소갈비살 같지만요. 아니라오. 마늘이 슈퍼스타 아이스크림처럼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촉촉해 보이고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메뉴가 뭐예요? 이 집 대표 메뉴 마늘갈비요. 그렇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생마늘 소갈비살. 생마늘 소갈비?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에 당장이라도 젓가락을 들고 싶게 만들며 손님들의 오감을 자극해 과식하게 만든다는 그 맛.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다이어트 실패하게 만드는 전설의 맛. 35년 전통 생마늘 소갈비 구이구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아우 즐거워라.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갈비 없나? 어른은 물론 아이들 입맛에도 합격. 맛있어요. 마늘 향도 강하고 고기도 잘 배있고 그래서 맛있어요. 소고기가 원래 그냥 많이 먹으면 물리는데 마늘이 묻혀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더 있다는데요. 바로 화려한 밑반찬. 먼저 마늘 소갈비와 대파 김치의 조합. 야무지게 한 입 쏙 넣어 먹으니 맛이 어떤가요?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도 맛있어서 참을 수 있어요. 갈비는 유자 할라피뇨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집 특제 소스인 유자 할라피뇨를 고기에 올려 한 입 가득 먹으면 맛의 조화가 그만이랍니다. 갈비가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마늘이랑 할라피뇨가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진짜 맛있어요. 고기에 평생 짝꿍, 양파 절임까지. 이러니 젓가락 놓을 수 없다고요? 아우 잘 먹는데. 일단 부드럽기도 부드러운 건데 육즙, 식감, 그다음에 육향 완벽한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씹는 순간에 고기가 없어집니다. 목에 넘어가는 그 부드러움이 언제나 먹어도 최고입니다. 너무 부드러워 씹는 순간 사라지는 마늘 소갈비. 전설을 만나봐야겠죠? 사장님! 사장님! 그런데 그때? 네! 어라? 범상치 않은 모습 자랑하며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소갈비의 인생을 걸었다는 전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비뼈가 웃어질도록 손질한 이대사장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많이 하세요. 오늘도 고기 손질로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집합! 일단 직원들부터 모으는 전설. 매일 직원들과 그날 쓸 고기를 직접 손질한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써요? 얼마나 손질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150 정도 손질하고 있습니다. 150 고기를 갖다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꼼꼼한 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뼈 조각을 있는지 잘 확인하고요. 네, 비계 쪽을 제거하고요. 아, 기름 두꺼우니까 토를 떠서요.
다이아몬드 칼집이라고 해서 이걸 넣는다. 야, 다이아몬드. 양념을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질기고요. 너무 얇으면 풍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5mm에서 7mm 사이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손질 완료.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요. 아, 신뢰가 갑니다. 많이 해봐서 압니다. 혼자만이 한다. 고기 손질에 공을 많이 들이기에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한다고요? 5cm, 0.5mm니까 0.5mm 봐서. 이런 분들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 된 이상 친구도 있고요. 네. 배운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손발이 적적 맞는다는데요. 일대 사장님 때부터 같이 일했고요. 1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14년이나 같이 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를 이어오는 가게에서 그 방법이나 조금 노하우를 좀 많이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꼼꼼한 고기 손질은 물론이거니와 고기 맛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법도 있다는데요. 바로 갈비와 환상궁합 생마늘. 국내산 마늘을 금방 갈아 무친다고요? 어머니 때는 갈비를 재워가지고 판매를 하셨었는데요. 그때그때 즉석 양념을 무치는 게 제 입맛에서 맛있어서 연구하게 된 겁니다. 금방 간 생마늘은 소고기의 느끼함과 잡내를 잡는 데 그만이랍니다. 그렇게 탄생한 생마늘 소갈비 썰. 아, 예뻐라. 마늘향이 진하게 밴 선홍빛 고기에 숯향이 잘 배도록 요리조리 굴리듯 잘 구워주면 스멜. 보는 사람 애태우게 만드는 갈비 비주얼. 마늘향 알싸하게 풍겨와 안 먹고는 못 베긴답니다. 아, 진짜 맛있겠네요. 못 참겠네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마늘 소갈비 구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떻게 먹죠? 보여주세요. 단골의 숟가락. 기대됩니다. 소갈비살과 찰떡궁합이 어이? 곁들이 음식과 소개해준다는데요. 사이드에 영양솥밥이 있거든요. 이 집의 스테디셀러 영양솥밥과의 만남. 감태 깔고. 오, 감태? 그 위에 오징어 젓갈까지 올리며. 역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화. 고기와 밥의 진입하러 인정합니다. 합격! 여기 카펠린이라고 있는데요. 예? 두 번째 음식은 이탈리아 파스타. 어머, 왜 이탈리아? 육회 카펠리니와 함께 먹는 왕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와우, 이건 완전 색다른 조합입니다. 저 이거 할래요. 면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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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고 올려가지고. 올려서. 들어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맛. 새로운 시도로 동서양 맛의 조화를 이뤄낸 그대 칭찬합니다. 비빔국수는 마늘갈비랑 같이 먹어요. 아, 막국수 나오네요. 평범한 비빔막국수는 그러 요즘 대세는 이거라고. 바로 전설의 들기름 비빔막국수. 들기름? 고기의 냉면은 옛말. 요즘은 무조건 고기에 들기름 비빔막국수. 비비는 동시에 들기름 냄새가 식욕 자극. 와, 비빔막국수 올리고 고기 올리고 유자 할라피뇨 올리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져 그 맛이 따봉. 당신을 면치기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그냥 먹어도 섞어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전설의 생마늘 소갈비 구이. 고기 올리고 공채 올리고 입안에 넣는 순간 할 말을 잃게 만들고 표현력의 한계를 느끼는 맛. 비주얼은 생갈비인데 고기 맛이랑 양념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서 양념갈비 맛이네요. 주문 즉시 무치는데 알싸하고 달짝지근하고 양념이 진짜 잘 배어있어요. 생고기인 듯 양념고기인 듯 아리송한 이 집의 소갈비. 손님들 칭찬 찾아 한 양념 비법이 궁금한데요. 저희 집 양념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뭔가 2% 부족한 느낌적인 느낌. 국산 우성 마늘이고요. 직접 짜온 참기름이고요. 이거는 비법 간장입니다. 아, 비법 간장? 비법 간장이니까 간장에 비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뭐 특별한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의심의 눈초리로 비법 간장을 맛보는 담당 PD.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과연 그 맛은? 간장가? 어? 진짜. 좀 꾸덕하네요. 아, 걸쭉. 간장이 걸쭉하다고요? 간장이? 오호라, 일반 간장과 비교해 보니 아. 정말 걸쭉한 어머, 전설표 오, 간장. 간장이 계속 아니 간장을 왜 이렇게 만드셨대요? 어라.
고기를 직선에서 양념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설표 간장 양념 비법 비밀은요. 일단 베이스인 간장부터 넣어주고 감칠맛 나는 파뿌리 빠질 수 없죠. 여기에 표고버섯 넣어주고요. 끝으로 다시마를 넣어주는데 요거 다시마의 끈적한 성분 알긴산이 바로 간장 양념의 비법이랍니다. 7분 이상 끓이면 알긴산이 나오는 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딱 7분까지만 삶고 뺍니다. 성분 덕에 양념이 더 잘 된답니다. 장사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장사하기 전에 일식집도 했었거든요. 일식에 이 조림 요리가 이렇게 간장에다가 야채들을 넣고 꾸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식 무용에서 만들었습니다. 아하. 정성스레 만든 전설표 간장은 더 깊은 맛을 위해 이틀간 냉장 숙성한 뒤 사용한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맛을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관두시고 저도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김치찌개집도 하고 그다음에 초밥집도 해봤는데 장사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아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갈비집이 그리웠다는 전설. 큰 결심을 하고 식당을 오픈했지만 영업은 안 했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자주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바빠도 네가 대충 나가면 그 손님은 그거를 받을 때 최선이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그 손님은 다시는 안 온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재료도 엄청 많이 버렸거든요. 한 달에 고깃값만 200만 원씩 이상 넘어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며 손님상에 최고를 내기 위해 노력한 전설. 이제는 마음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신답니다. 고기 한 점에 환해지는 손님들 표정을 보면 고단함이 싹 가신다는 전설. 진짜 최고. 제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평생 단골 할 테니까 100년 넘는 그런 가게로 남아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늘 잊지 않는 마음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손님한테 이제 푸짐하게 드리고 바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최고의 상태로 손님상에 내어드리는 게 제 신조입니다. 어머니에 이어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가는 주인장. 그 마음 변치 말아주세요. 꼭이요.